김승수는 최근 미우새에서 20년 지기인 양정아와 함께 1박 2일 캠핑을 즐겼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유난히 독특해 보이며 이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어요. 하지만 김승수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가족사는 임재범, 손지창, 김재중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어두웠습니다. 김승수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털어놓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결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수의 어린 시절을 어둡게 만든 가족의 비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승수 씨가 벌써 53세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항상 올곧고 부드러운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어 그의 실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죠. 최근 미우새에서는 김승수가 20년 지기 친구 양정아와 함께 1박 2일 캠핑을 떠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양정아는 골드미스로 유명했지만 3살 연하 남성과 결혼하여 4년 만에 이혼한 돌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양정아는 김승수를 10년 동안 짝사랑하며 기다렸으나 김승수는 친구 사이를 유지하자며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정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결혼을 결심했죠. 이번 여행에서 김승수와 양정아는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두 사람은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어 마치 신혼부부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모습은 김승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을 보며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원했고 김승수와 양정아는 이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지로 커플들의 성지로 유명한 캠핑장을 선택한 김승수와 양정아를 위해 26년 차 부부인 손지창과 오연수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김승수와 양정아가 잘 어울린다며 마치 자신들의 리즈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지창은 김승수와 양정아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 후 직접 연락을 취해 응원을 건넸습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면 모든 웨딩 준비를 돕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죠. 대화 도중 김승수는 이전 데이트 때 양정아가 집에 다녀갔는데 머리카락을 남기고 갔었다며 그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고 계속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진심이 담긴 플러팅처럼 느껴져 두 사람이 설정된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김승수와 양정아는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승수의 어머니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지창과 김승수가 단둘이 남았을 때는 더욱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손지창은 양정아가 고백하면 받아줄 것인지 물었고 김승수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평생 친구로 남을 수 있다는 확신과 서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양정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엿보였습니다. 손지창은 양정아가 이혼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며 김승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양정아와 오연수의 대화에서도 양정아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한 번의 결혼으로 상처를 입은 양정아는 김승수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고 오래전부터 그를 알았기 때문에 김승수가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지 않을 성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오연수는 승수 씨만 대시하면 결혼식이야 라고 말하며 양정아 역시 이를 크게 부정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의 발전을 고민하는 김승수와 양정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킨십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서로의 눈을 5초 동안 바라보며 볼을 감싸주는 모습에서 20년 지기 친구 사이에서 피어나는 핑크빛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죠. 하지만 양정아는 만약 김승수가 우리 만나볼까
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이혼 경험 때문에 남자를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김승수를 믿고 있지만 아픈 이혼의 경험이 그녀에게 경계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정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대중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방송을 통해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이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이혼 후 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돌아온 골드미스로서 이야기를 시작한 양정아는 잠깐 결혼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골드미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당시에는 예능에 나와 직접 이야기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혼의 상처가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하의 남편으로 알려진 사업가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에서도 항고할 정도로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결혼하고 싶었던 상대와 이별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아침 드라마계의 박보검이라 불리는 동갑내기 배우 김승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정아와 같은 나이이며 결혼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과거 연인과의 이별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그 이후로 연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53세인 김승수가 아직 미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안 외모의 학교도 최고를 나왔으며 농담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김승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란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연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막내인 김승수 씨에게 무척 애정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와 김승수 씨는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수영장 같은 곳을 자주 다녔는데요. 이런 외출은 언제나 엄마와 누나에겐 비밀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과의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김승수 씨는 어머니를 따라 여탕을 다니기도 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목욕탕을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후 목욕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했는데 김승수 씨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때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속상해하셨죠. 다음에 목욕탕을 갔을 때 김승수 씨는 용기를 내어 한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서로 등을 밀어주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릴 때 김승수 씨는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졌지만 어머니가 자신과 누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른이 되기 전에 홀로 되셨고 친척들은 재혼을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누나와 김승수 씨가 새로운 가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여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셨죠. 김승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어머니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올해로 연애 소식이 없는 지 12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 없이도 30대 40개의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연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미혼인 그는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사랑이란 서로를 맞추어 가는 것이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상대의 특정한 면이 의미 있게 다가와 서서히 사랑에 빠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과거 양정아가 이혼 소식을 전한 방송에 김승수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양정아는 사전 인터뷰에서 김승수와는 당장이라도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었고 김승수는 양정아를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여자, 지구상에서 유일한 여자라고 칭하며 두 사람의 동일한 생년월일을 언급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연애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정아는 김승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로만 여겨 아깝다는 감정을 드러내며
그의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김승수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데이트를 지켜보며 양정아 참 좋아한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나이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응원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최근 미우새에서 김승수의 데이트 장면이 방송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데이트 상대인 양정아는 과거 결혼에 실패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스킨십을 나누며 보는 이들에게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김승수가 양정아에게 쌈을 싸주는 모습은 매우 다정했고 양정아도 그에게 같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의 MC들은 김승수가 만약 미우새를 졸업한다면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양정아를 위해 준비한 선물과 머리핀을 건네는 김승수의 모습에서는 결혼이 머지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승수가 이미 53세임을 알고 많은 이들이 놀랐는데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는 늘 바르고 부드러운 것이었기에 그의 실제 나이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트에서 데이트 중인 김승수와 양정아를 본 사람들이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원하자 예비부부라는 자막과 함께 두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김승수의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었으며 김승수는 장인을 위해 좋은 커피를 선물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정아는 김승수를 자신의 가족도 모두 좋아한다며 양가의 허락이 이미 끝난 듯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양정아는 과거 연하의 남성과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한 돌싱입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동료 남자 연예인을 짝사랑했으나 결국 그 연예인은 친구로만 남고 싶다고 해 양정아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대중이 그녀의 결혼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후였으며 이혼 당시 그녀는 상처가 깊어 바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정아가 겪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했음을 시사합니다. 전 남편은 연하의 사업가였는데 양정아에게 그와의 이별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원했지만 골드미스로 오랜 기간 지내다가 겨우 만난 짝이라 여겼던 그와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상처를 보듬어줄 동료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아침 드라마계 귀공자로 불리는 김승수입니다. 김승수 역시 양정아와 동갑이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과거 연인과의 이별에서 큰 상처를 입은 후로 연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53세인 김승수가 아직 미혼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안의 외모와 체대 출신의 건강한 체력, 유머 감각과 좋은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에게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과거 연인과의 이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녀를 집에 바래다주고 나서 차비가 없어 5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자신을 오해한 여자친구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 김승수는 자존심 때문에 차비가 없어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은 9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휴대전화나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지금과는 달랐던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이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김승수는 2004년 33살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여배우 지수원과 열애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드라마 백만송이 장미에 함께 출연한 것이 인연이 되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여행을 함께 다니고 공연을 보며 다정함을 과시했고
지수원은 김승수를 돼지라고 부르고 김승수는 지수원을 제뿐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애칭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식 커플이 된 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평범한 커플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며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수는 2년여간 교제한 끝에 2006년 무렵 지수원과 헤어졌습니다. 당시 그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졌지만 서로 좋은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히며 서로 좋은 관계로 이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혼인 김승수는 자신의 연애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거나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생기기 마련인데 결점이 보이더라도 참고 맞춰가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아요.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보며 어느 한 부분이 큰 매력이 되면 나머지 것들도 모두 좋아 보이게 되고 그렇게 사랑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의 이러한 말에서 성숙한 연애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승수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은 경험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은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자신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무척 예뻐하셨던 기억은 있지만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연하고 두렵기도 해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그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승수는 학창시절에 내성적이었지만 운동을 좋아해 농구와 수영을 즐겼습니다. 대학 입학 실기도 농구로 치를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지극히 평범했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체육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운동을 좋아해서였죠. 특히 농구와 수영을 좋아해서 대학 실기 시험도 농구로 치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농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수영 강사 자격증을 따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죠. 한편으로는 보컬 그룹의 리드싱어로 활동하며 음악에 빠져 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운동을 좋아하거나 밴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승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교본을 사서 연습했어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 연습해 터득하는 편인데 피아노 교본을 사서 따라했더니 곧잘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독학으로 악기를 배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성취욕과 노력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김승수는 그룹 활동을 접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 선배들과 함께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90년대 중반 당시 이런 유형의 사업이 드물었기에 김승수의 회사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갑작스럽게 사업을 포기하고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김승수는 과거 여름방학 캠프를 조직하는 사업을 하면서 세상 참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이 되는 일을 그만두고 연기를 시작한 뒤로는 한동안 한심한 놈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장 큰 도박은 연기를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업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를 통해 김승수의 과감함과 결단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획성과 치밀함을 갖추고 연기를 시작한 것이며 무턱대고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 형식의 극단에 들어가 1년 동안 수업료를 내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연기의 기본기를 다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연극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탤런트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카데미 형식의 극단에서는 연기 이론을 배우는 동시에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보통 연극 배우 지망생들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승수의 삼과 도전은 외부에서 보기에 다소 허황되어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언제나 치밀한 준비와 깊은 고민을 거친 뒤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로 신중하며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에만 결정을 내리려 하는 성격이 뚜렷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